타닥 조개 구워지는 소리를 따라 시선 고정. 치즈도 그때 있대. 하나 둘 입 벌리는 조개들. 알맞게 이거 먹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금세 익기 때문에 불판에서 놀 때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먹으면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 노을도 볼 수 있고 다른 조개집들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개 수분을 더 많고. 종류가 많아요.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바다 뷰. 바로 앞이다. 이곳의 역주행 포인트 하나.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집의 유명한 메뉴는 따로 있었습니다.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그 메뉴는 바로 이곳인데요. 선당? 선당 가리비 치즈. 이거 영국에서 차 마실 때나 보죠. 이름하여 3단 가리비 치즈구이. 이곳은 예술인가 음식인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비주얼. 빈틈없이 채워진 가리비들이 입맛을 돋우게 하는 가리비 치즈구이입니다. 사진 찍었을 때 너무 예쁘게 나와요. 실물이 안 당겨요. SNS에서도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진짜 케이크 같아요. 이곳의 역주행 포인트 두 번째. 바로 MZ세대를 반하게 한 비주얼 좋은 음식. 체다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구워먹는 고소한 맛과 블랙 날치알을 올려 오독오독 씹는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는 가리비 구이. 오, 맛있겠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다양한 도핑으로 여러 가지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 맛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지금 좋아 보여요. 조개를 구워서 먹으면은 표정 없이는 살짝 밋밋한 맛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치즈를 올려서 주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입에서 녹는 것 같아요. 역주행 포인트 세 번째. 다양한 맛으로 마음까지 사로잡은 조개.